Let's go, fellas.안녕하세요. 코마도 파크필드 테라우스 게임으로 돌아온 몰코입니다. 이날은 게임을 위해 약 30명의 게이머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오늘 가져온 장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2의 M4A1 다시 S처럼 꾸민 위 XM177 E2 모델입니다. 더 강화된 버퍼 스프링으로 교체하여 반동이 꽤나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쇼탄창과 특유의 소형기 대신에 소음기와 롱탄창을 장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올드한 클래식 라이플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원래 컨셉상 USP 모델을 사용해야 하나 구하지 못해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SSX-23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소생무한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룰은 전사하면 세이프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앉아서 아군의 소생을 기다리며 소생은 무한입니다. 승리 조건은 모든 적들을 선멸할 때까지 게임이 진행됩니다. 저는 팀원들과 맞춰 천천히 적팀을 내었습니다. 적팀이 많이 전사한 상황이라 아직 살아있는 적 찾으러 빠르게 앞으로 뛰어갑니다. 팀! 아군에게 제사당했으니 소생 위에 팀원을 기다립니다. 조심. 소생 방법은 터치 10번입니다. 저 팀이 전멸하면서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코마도 파크의 산악구역에서 진행되었으며 게임 모드는 중앙 깃발 점령전입니다. 게임 승리 조건은 중앙에 있는 깃발이 자신의 팀 깃발인 상태로 10분이 유지되면 승리합니다. 저는 중앙의 교전지까지 빠르게 뛰어갑니다. 와라 와라 왼쪽도 있어요. 아, 서서서. 아군 깃발이 10분 동안 올라가 있는데 성공하여 게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동일하게 중앙 깃발 점령전입니다. 전 라운드와 비슷하게 중앙 교전지 쪽으로 달려갑니다. 탄창을 갈아끼고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깃발이 아군의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10분을 버텨야 합니다. 제한 시간 경과로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 중앙 깃발 점령전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중앙 교전지에 있는 참호 속에 들어가 다가오는 적들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주무기탄 모두 소진, 바로 보조무기를 꺼내듭니다. 어디 있어? 끝까지 돌아볼게. 우와. 적팀이 대부분 전멸하여 앞으로 전진합니다. 에로 어디 프라이드? 어? 너 베스트 네가. 고마워 동무. 고마워 동무. 우리 팀에 사이였구만 나 이길래. 죄송합니다. 아군 깃발이 올라간 채로 10분이 지나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Let's go, fellas. 이제 코만드 파크 실외 시가지에서 팀 데스매치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케이. 급하게 보조 무기로 갈아탑니다. 언제 나왔어? 다시 리스폰을 하였으나 아군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팀이 패배하였습니다. 게임 종료. Let's move out. 이번 라운드도 빠르게 뛰어갑니다. 아, 스포이더라. 또 소총 극탄이 잘 안 돼서 보조 무기로 바꿉니다. 됐어. 리스폰 후 팀이 완전히 밀려 천천히 전진합니다.
레드 레드. 모든 찬탄을 소진하였습니다. 급하게 땅에 굴러다니는 총알이라도 넣습니다. 개구멍통에 들어온 총알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이후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볼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